이제 이 뉴스타트를 할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내 성격이라는 겁니다. 내 성격. 내 성격상 나는 잘 웃는 사람이 아니다. 아시겠죠? 네. 그러니 나는 뉴스타트를 잘할 수가 없다. 왜? 뭐 때문에? 내 성격 때문에. 그게 굉장히 옳은 말 같아요. 그 말은 바로 그 배경에는 어떤 그 고정관념이 깔려 있어요. 내 성격은 변할 수 없답니다. 네. 내 성격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, 내 성격상 할수 없다. 우리가 방금 우리 뉴스타트에 뭐 해야 된다? All in All in 해야 된다. 자, 뉴스타트 잘하려면 웃어라. 성격상 웃을 수 없다. 아시겠죠? 이 뉴스타트는 성격을 뛰어넘는 겁니다. 여러분, 제 얘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. 방금 우리 허정태 씨 얘기 들었어요. 저 사람은 사진 찍는 사람이 아니야. 그리고 그 부인은 이런 데 따라댕기고, 예. 또 아주 이쁘게 내레이션도 하고, 그렇죠? 아름답지요? 네. 뭐, 저분이 아름답지요? 참 좋지요? 그러면, 네!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아세요? 그럼 내 기분이 꼭 유치원생 된 기분이에요. 네. All in 하니까 전혀 옛날에 자기가 아닌 자기로, 어떻게? 변했어요. 이상구도,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웃을 줄을 모르는 아이였어. 성격상 못 웃어. 소리 내서 웃을 수도 없고. 그 당시에는 음악 시간이 있었습니다. 요즘도 음악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. 그 당시 음악 시간 되면 실제로 노래를 배웠어요. 그래서 한 학기에 노래 한 6개인가 배웠어.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학기말 시험 칠때 어떻게 해요? 나가서 불러야 돼. 예. 저는 음악 성적은 항상 수우미 양이었어. 선생님이 차마 가는 줄 수가 없어가지고, 그래서 양이었어. 왜? 노래 부르러 앞에 나가면 후들후들 떨려서,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성격이 아니었어요. 웃는 성격도 아니었어. 내가 현재 오늘 가진 성격을 나라고 생각하지를 뭐예요? 마라 이 말입니다. 나는 지금 내가 가진 성격보다 더 밝은 성격으로 변할 수 있다. 자, 왜 성격이 변할 수 있어요? 자,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내 성격을 형성해 주는 게 뭐예요?
도대체. 예, 네, 유전자요. 그러니까 성격도 유전해야 해요. 예, 네, 두려움도 유전하고 다 유전해요. 예. 네. 자, 왜 그래요?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. 뜻에 반응하니까. 어. 내 생각에 반응하니까. 내 마음에 반응하니까. 어.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성격을 가져보겠다. 여러분, 이 사진 찍는 게 참 좋아요. 저도 한때 그 렌즈를 사서 사진 많이 찍었어요. 제가 사진 찍는 걸 어디 가서 감동을 받았냐면, 제가 한 번은 스위스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. 그 스위스라는 나라가 다산안이에요. 알프스 산. 그리고 이 스위스 사람들이 다 이 강원도 사람들처럼 참 유순해. 예. 유순하지만 강인하고, 부드럽고, 그래서 이, 동의해? 동의해, 오케이. 그래서 이제, 그런데, 그, 스위스에 가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했어요. 근데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, 그, 뭐였는데, 이제 스위스는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기가 참 좋아요. 왜 좋으냐 하면, 스위스는 전 국민이 군인이에요. 군대가 따로 없어. 그래서 전 국민이 돌아가면서 산에 와서 훈련을 받아요. 정기적으로. 그러니까 스위스는 아무나 못 쳐들어가. 왜? 전 국민이 목숨을 걸고 뭐예요?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니까 다 총 쏠 줄 알고 다 해요. 그래서 스위스의 산, 곳곳에 군 막사들이 있어. 그리고 강당이 있고, 교실이 있고, 이제 막사가 있으니까 숙소도 있고. 그러니까 그거 빌려서 하면 그냥 뉴스타트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 이 스위스에 가면 이 들꽃이 굉장히 많아요. 왜 많냐? 그 스위스 가면 이 소들이 많아요. 그래서 소들이 풀 뜯어 먹으면서 댕기면서 산 참 높은 데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어디를 가나? 뉴질랜드가 뭐가 많아요? 양들이 뭐 어디를 가나 양이 있어. 스위스는 어디를 가나 소가 있다. 그 소들이 풀 뜯어 먹고 어떻게 할까? 똥을 싸. 그러면 소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. 그러니까 이 비료가 잘 돼가지고 꽃이 얼마나 이쁜 꽃이 막 들꽃이 피는지 몰라요. 그래가지고 그런데 참 꽃이 많구나 산에. 아, 자잘한 꽃도 있고 뭐 코스모스 같은 꽃도 있고 막 그래요. 그때 어느 날 강의가 끝났는데 어떤 한 40대 된 사람이 강의가 끝나고 저한테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. 뭐라 그러냐면 네 강의를 들어보니까 참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을 내가 들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다. 그러면서 자기도 옛날에 뭐 당뇨, 뭐 관절염, 뭐 이렇게 병에 걸려서 투병하면서 이 산에 와, 이 산에 오니까 아 자기가 병이 이 산에 살아야 병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등산을 하면서
꽃을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. 스위스는 뭐가 뭐를 잘 만들어요? 시계. 예. 시계를 만들려면 확대경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 눈에 딱 끼고 보는 이것도 그 이제 그 바로 옆 나라 독일에서 렌즈를 잘 만들어요. 그렇죠. 무슨 렌즈? 사이스 렌즈를. 그래서 그 시계를 만들려면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는데 아주 자세해야 되거든. 그 렌즈가 아주 좋아야 돼. 그래서 그 시계공들이 끼는 렌즈를 자기가 구해가지고 이거를 꽃을 들여다보래요.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또 하나 사면 되니까 네가 스위스에 온 기념으로 내가 선물로 준다. 아, 그날부터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예. 그 시간만 나면 이제 산으로 댕기면서 와 황홀해요. 그 꽃 안에 암술 수술이 있고 아까 얘기한 그대로야. 그 어떤 때는 눈꺼만한 벌레들도 있고 그 벌레가 또 폭대서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뻐? 예. 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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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500만 원어치 샀어. 그래서 이거 마크로 렌즈. 마크로 렌즈 쫙 근접, 근접 탁 해가지고, 지그마한 꽃을 찍으면 정말 놀랍게 이뻐요. 그걸 보면서, 이야! 뉴 스타트는 뭐예요? 진, 선, 피야. 그 아름다움. 그래서, 우리 화정태에서 사실 뉴 스타트 강의 듣고, 예, 야, 이 꽃 사진 찍으면 뭐예요? 이제 그래서, 야, 이걸 하자. 그래서, 올 인 한 거야. 아시겠죠? 그래서 내가 한번 이제, 예, 나 아닌, 옛날 나가 나를 병들게 했으니까 그 옛날의 나를 벗어나야 돼. 극복을 해야 돼. 아시겠죠? 네. 그 나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요. 왜냐하면 결국 나의 성격이라는 것은 결국 유전자도 관여하고 있지만 결국은 성격의 가장 틀을 잡아주는 게 영이에요, 영.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, 성격이 밝은 사람이라도, 악령이 들어오면 부정적이 돼요, 안 돼요? 부정적이 돼요.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우울해도 내가 좋은 얘기를 들으면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밝아지듯이 또 내가 아무리 밝아도 금방 어두워질 수 있듯이 우리의 성격은 변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. 아시겠죠? 그렇죠?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시도하면 그 좋은 변화,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면 결국 나의 성격도 긍정적으로 더 밝은 성격으로 변하면서 동시에 내 유전자도 켜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처음에 시도할 때는 굉장히 그 변화가 힘들죠. 어렵죠. 뭐 때문에 어려워요? 뭐 때문에 어려운 줄 아세요? 쑥! 맞아요. 쑥! 누가 그랬어? 봐요, 우리 이 교수님. 역시 교수는 달라.
공부를 잘해요. 저 우리 아 교수 아니라도 되네. 예, 네, 쑥. 예. 네, 쑥. 쑥이 뭐라 그래요? 제가 웃는 연습을 하려고 할 때. 아니, 보세요. 이상구가 사람들 앞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이상구 본래 성격은 이렇게 못하는 성격이야. 이렇게 하는 거를 경멸하는 성격이야. 아시겠죠? 그러나 여러분 유전자 켜서 낳는 것이 내 성격을 뛰어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.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그렇죠? 여러분의 성격을 뛰어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나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네.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. 네. 자, 여러분 25년 전에 두 달밖에 못 산단 말이야. 두 달. 그래서 그것도 두 번씩이나, 그렇죠? 예, 네, 두 번씩. 그래서 참 우리 허종태 씨 부부의 이 놀라운 점은 보통 여러분 두 번째, 예, 예를 들어서 이제 암이 딱 재발했을 때, 아, 이게 내가 뉴 스타트를 잘 한다고 했지만, 절제가 안 됐구나 라는 것을 뭐예요? 깨닫고 다시 뉴스타트를 했다는 점이에요. 아직은 다시. 네. 많은 경우에 이 뉴스타트를 해서 허정태 씨처럼 벌써 한 달 혹은 두 달 만에 어떻게 싹 낳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. 많은데 그렇게 낳는 사람들이 재발을 딱 하죠. 뉴스타트에 오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. 그 왜 안 오는지 알아보면 뉴스타트 잘 했는데도 재발하네 뭐. 자기의 문제가 뭐였든지 잘못한 부분이 뭐예요? 뭐였든지 그거를 몰라. 모르고 결국은 뉴스타트 해도. 그런데 왜 뉴스타트 해도 재발한다고 생각할까? 그보다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? 지난번에 뉴스타트 해서 뭐요? 나았잖아 이렇게 생각해야지. 그렇죠? 나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와야지. 왜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하냐 이 말이야. 뉴스타트 해도 재발했대. 어느 쪽이 올바른 생각이요? 뉴스타트 해서 났으니까 지금 재발한 이유는 뭔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. 그러므로 뉴스타트를 내가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면 날 수 있다. 이렇게. 네. 네, 그런 부분에서, 참, 제가 이렇게 볼 때, 허종태 씨는 남편으로서 마누라 말을 참 잘 듣는 사람. 사실 뭐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겠죠. 그래서, 그리고, 우리, 마누라는, 마누라는 뭐예요? 참 적극적이고 참으로 긍정적이고, 예,
저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이 없는 성격이면 그렇게 변할 수 있으니까 해 보시라 이 말이야. 아시겠죠?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그 이 우리 본부장도 자기 말로는 전 모르, 전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찌질이었대. 뭐 투덜이도 있고 찌질이도 있고 그래서 찌질이가 뭐야? 맨날 찌질 울어. 뭐 말도 못하고 찌질 울고 뭐. 그런데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더래. 그래 가지고 뭐야? 내가 변하자. 그래서 이게 너무 변해 가지고. 예. 너무 변해 가지고 이장구 박사라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말이야. 자, 우리는 변할 수 있다.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.